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봄의 향연, 피어난 꽃들 속에 여기저기 탄성이 터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르네상스의 신화를 쓴 조각가 미켈란젤로. 지금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 첫 번째 조각, 피에타.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비통에 빠져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 작품이 모든 피에타 조각들 중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른 피에타의 조각상과 달리 수많은 해부학을 바탕으로 인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의 천재성이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작품들 중 유일하게 이름이 조각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피에타상은 현재 산 피에트로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각,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26세에서 29세 사이인 1501년에서 1504년 3년간 만든 높이 5.17m 조각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골리앗과의 대결을 앞둔 청년 다윗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위엄있게 표현해냈고 완벽한 남성의 나체상으로 목줄기 근육을 과장하여 조각상에 긴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두 명의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당시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인 다비드상이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드상을 보고 감탄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능 성형에 비유하였고 미켈란젤로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현재 다비드상은 피렌체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모세상.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하는 조각 중 하나이며 미켈란젤로의 나이 41세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모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이 손수 기록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모세의 화가 나고 슬픔에 빠져있는 표정을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담았습니다. 현재 모세상은 산 피에트로인 피콜리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에 빛나는 거장으로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 시인, 그리고 조각가.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 벽화를 4년 6개월 만에 완성했음에도 그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조각이었고 당시 조각의 신으로 불려졌다고 하니 그의 천재성과 작품을 보면서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의 신화를 쓴 조각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